신선하게. 아직 한 발 남았다. 안 옮겼는데 역시나 자리를 옮겼어야 돼. 그래야지 테스팅. 여기는 바위가 너무 많아서 일로 하다 보면 계속 떨어져요.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저쪽으로 가야 돼. 좀 뛰어서라도 운동 삼아 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뛰어댕겨야 될 것 같아. 저 앞에 눈에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래가 막 뛰고 있어요 지금. 현재 입질 다다다다 하죠. 입질 풀이 좀 크면 얘네들이 입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풀이 좀 크면. 이건 확실히 잡을 것 같으니까 절로 미리 가 있을게. 미리 괜히 급하게 막 뛰다 보면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. 현재 이거 참 애매하게 오네. 아직 참지를 안 한 상태예요. 입질은 오는데 빠져내기다. 너울성 바로 넘기고. 여기는 또 저기보다 얕기 때문에 이 바위 앞에서 원줄이 늘어지면 걸릴 수가 있어요. 자, 지금 현재 빠졌어.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줄 관리를 더 신경 써주셔야 돼. 더 대를 더 수직으로 더 들고 좀 멀리 보내신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돼. 아직도 안 먹었어. 오케이. 톡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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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여기서 또 바위에 쳐박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긴장을 풀지 말고 떠서 와야 돼요. 떠서 와야지 좋아요. 여기서는 서핑 타듯이 떠서 와야 여기에 지금. 그렇지, 가운데로 왔어. 여기서 띄워야 돼.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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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. 여기 바위, 여기 바위 조심하셔야 돼. 이거 그렇지. 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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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. 이때 더 밀고 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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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기다려. 올라왔습니다. 지금 다 올라왔어. 이거는 뭐 한 80% 잡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여기 턱이 살짝 있다고. 요 턱을 요게 좀 밀어주면 좋아. 오케이. 또 여기 다 올라와서 또 빠질 수가 있다. 아까처럼. 그러니까 따개비 안 넘기. 오케이. 따개비 안 넘겼어. 잡았죠 여러분? 아유, 힘들게 나오네. 생선하긴.